이게 차가 많이 비싼 차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이렇게 수리를 100% 중에 90% 정도밖에 안한 거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게 보시면 튀김의 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근데 인기, 이제 여름이잖아요. 이제 보시면 이제, 정말 어디 여행 가시기 좋은 차? 뭐 그렇대. 험나게 좋은 차. 가격 대비도, 저렴하죠. 자, 제가 이제 영상 후반에 다 올려드릴 테니까 제시가하고 뭐 판매가를 다 올려드릴 테니까 보고 마음에 드시면 전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안 좀 살짝 띄워드릴게요. 벤츠 C클래스 3세대 쿠페 C220D CD 연식은 2014년식. 자, 최초 등록은 2014년 01월. 자, 경유배지 차량이고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차 중에 벤츠 중에 제일 비싼 차는 흰색 차량이죠. 굉장히 좋고요. 자, 연식 2014 제한적으로 살짝 좀 보시면 되시고요. 사고는 무사고 키로수가 9만, 10만이 아직은 조금 모자란 10만이 좀안 되는 차량입니다. 9만 9천입니다. 자, 그리고 흰색 베이스 차량이고요. 자, 옵션 상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메모리 시트 1, 2, 열선 시트, 가죽 시트, 파노라마 선루프 이만큼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수석 메모리 시트 1, 2. 그렇기 때문에 뒤에 타시더라도 버튼 안 누르면 쑥다 제껴진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의 장점이라 그러죠. 디젤로 채택하고 나서 이제 연비하고 힘이 굉장히 넘쳐난다. 뭐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달리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코너링 맛이 조금 다른 차보다 좀더 좋다. 뭐 그런 것도 장점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차라는 게다 똑같죠. 겉가속 보시고 외관상태 쭉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전화 주시면 정말 좋은 가격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겉과도 함께 세분하게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좋아요, 알람,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측면. 전면 지금 그릴인데요. 자, 본넷 상태 너무나 좋고요. 측면에도 보시면 이제 휠 키스가 요게 조금 강하 심해요. 하지만 타이어 상태는 너무나 좋다. 측면 쪽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깨진 거는 전혀 없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다이얼 상태도 너무나 예쁘고, 자, 이렇게 차 관리 상태 너무나 잘 되어 있다는 거. 자,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잘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쪽인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라이트, 본넷 상태. 자, 벤츠, 엠블럼. 본넷 상태 너무나 예쁘고요. 자, 타이어 휠 상태도, 자, 측면 쪽 이렇게 보셔도, 자, 앞유리. 와, 네, 보시고 블랙박스 있는 거 확인되시고요. 전반적으로 네, 이렇게 관리 상태는 뭐이 정도 가격대 이 정도 이게 자 너무나 뭐 가성비 대비 좋은 차, 자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후방 쪽에 이렇게 보시면 자 전반적으로 와 관리 상태. 전반적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너무나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자 보이시면 천장에도 이렇게 보이시나요? 안쪽에 안쪽에 은근히 잘 보이시죠? 보이는 것처럼 가리석도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자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아니에요. 근데 자동으로 이렇게 잘 열리고요. 자, 트렁크 공간 이렇게 와 쿠팡인데도 이렇게 넓게끔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고 안쪽에도 이렇게 보조 타이어 넣는 거 확인되시고 생각으로 쫙 보시면 넓어요. 트렁크 관리 상태도 여기가 조금 좁다 할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자 보시는 것처럼 관리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안쪽까지도 이렇게 깔끔하게 너무나 잘 되어 있고 자 베르스 벤치 수납 공간 사용 설명서까지도 자 그리고 안쪽에 정말 깨끗하고 가시트 상태도 자 수납 공간 와 수납 공간 뒷좌석 공간 야이 정도로 넓습니다. 자 감쪽기 있는 거 확인되시고 안쪽에도 자 가시트 상태 야 깔끔하다는 게이 정도 블랙박스 천장 와 이렇게 와 이쁘네요. 진짜 이뻐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넓겠고요. 뭐 타시는데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운전석 쪽에 이렇게 보시면 전반적으로 와, 도어도 이렇게 커요. 아, 도어에 컨디션 상태도 너무나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이쪽까지도 옵션 상태, 자, 가시트 상태도 와, 진짜 이쁘고 관리 상태 너무나 잘 되어 있다는 거 보입니다. 그리고 천장 상태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자, 키로수 99,000, 보시고요. 자, 보시고, 와, 다이아몬드, 와, 진짜 이쁘죠? 엠블럼 괜찮습니다. 이러시고, 전반적으로 경고등 들어오는 거 전혀 없으시고요. 자, 그러시고, 내비게이션. 자, 특유의 이제 벤츠, 핸드폰 거치대. 그러시고, 여기도, 이렇게. 조정 버튼도 벤츠로 보이시네요. 이렇게 보이시고요. 호반턱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후방 카메라 너무나 깔끔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천장 상태인데, 자, 보시네요. 이렇게 라이트 잘 들어오고요. 자, 블랙박스 있는 거 확인되시고요. 전반적으로, 앞으로 선루프. 옵션선 버튼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나와 있고요. 조석에 여기도 바울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관리 상태는 너무 이뻐요. 자, 엔진 소리 이렇게 들려보시면 밸런스가 되게 좋죠.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물이 새거나 이런 거 전혀 없으시고요. 안쪽까지도 깔끔하다. 자, 보시면 건네 커버 상태도 이 정도면 소리가 그냥 와, 엔진 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커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좋은 차죠. 보시면 무사고 진단까지 다 받은 차량이고 컨디션 같이 보셨는데요. 정말 잔기스. 근데 이거는 있어요. 또 이게 차가 와 비싼 차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이렇게 수리를 100% 중에 90% 정도밖에 안한 거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래도 좀 해놨어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이렇게 외관 상태는 굉장히 이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관리 상태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재원점으로 이렇게 살짝 띄워드리고요. 자, 요차 판매 금액을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절대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판매 금액입니다. 자, 차. 보시면 외관 상태 굉장히 깨끗하고 옵션 상태나 그러고 여름이잖아요. 이제 놀러 가실 때 이제 봄이 왔는데 벌써 여름 생각할 어디 가실 때는 정말 이렇게 멋들어지는 차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나 좋아요, 알람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차량만을 이렇게 업로드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김광규 시장이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